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동석입니다. 여행 작가 겸 여행 전문가.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의 질문을 갖고 있으시죠. 어디가 좋아요? 어디가 좋아요? 어떻게 가요?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예. 어디가 좋을까요? 이런 질문에 저는 여행지에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서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곳, 뭐 이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브라질 같은 곳이죠. 오늘 주제가 브라질인데 이런 지역에 여행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 기술적인 측면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인터넷 웹서핑의 기술이 여행의 기술하고 이제 거의 비례합니다. 예. 그럼 여행의 어떤 그 비법은 또 혹시 없을까? 진짜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 저는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거든요. 그들의 이야기. 사실 그들의 이야기를 아는 것이 여행의 시작이고 사실 전부죠. 네. 역사의 다른 말을 우리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그 모습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와서 현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 속에 투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알게 되면요. 그 여행지의 음식, 음악, 종교, 의상,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 양식 이런 거를 사실 한 방에 알 수 있는 게 역사입니다. 거꾸로 서양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역사를 모르면 잘 알 수가 없죠. 아니, 치맥은 왜 먹어? 삼겹살에 소주는 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딱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언제 가요? 여행은 언제 갑니까? 네, 시원할 때? 우리나라하고 반대되는 그 계절에? 그 계절이 있는 나라? 여행은 떨릴 때 갑니다. 여행은요, 가슴이 떨릴 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동이 배가 되죠. 예, 감동이 배가 되는데 이 다리가 떨릴 때는 벌써 늦었다고 하잖아요. 좀 심각하죠. 다리가 떨릴 때는. 자, 뭐가 떨리십니까, 여러분들은? 다리가 떨리세요? 가슴이 떨리시죠? 자, 가슴이 떨리면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브라질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브라질. 브라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친절한 나라, 친구 같은 나라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지축을 지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을 지나서 그 반대편에 나오는 나라가 사실은 브라질이잖아요. 예. 가장 멀리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자, 브라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뭘 알고 계세요? 축구, 또, 삼바. 끝! 축구, 삼바, 브라질 커피, 이구아수. 이렇게 팔 벌린 예수상.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쵸, 언어죠. 왜 거기만 포르투갈 언어를 쓸까? 예. 뭐 이런, 궁금증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벌써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되게 친절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언어로 아미고, 내 친구라는 그 뜻으로 씁니다. 포르투갈은 내 친구의 나라입니다. 자, 시원한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브라질 가기 전에 시원한 얘기. 뭐가 시원할까요? 물이죠. 예, 물. 예, 물만큼 시원한 게 있습니까? 예. 자, 남미에는요, 판타스틱 3라는 것이 있습니다. 판타스틱 3. 자, 페루에, 예, 마추픽추가 있죠. 예, 페루에 마추픽추가 있고요. 또, 볼리비아에 우유니 소금 사막이 있습니다. 예, 그 하늘하고 아주 차이가 없는 예, 그런 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구아수 폭포라는 거죠. 이구아수 폭포. 그 이구아수라는 말은 큰 물이라는 뜻인데, 거기서 이구아수 해서 수가, 아, 물수니까 그 큰 물이구나 하는데, 아, 그거는 아니고요. 아, 예, 이구, 예, 이가 물이고요. 아, 그 구아수가 큰이라는 뜻이에요. 예, 빅, 예, 워터 빅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고민을 다 그 없애주는 이 이구아수. 실제로 가보면은요, 이 경관에 압도돼가지고, 이야! 아, 진짜 이런 소리를 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하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짐바브웨와 잠비아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하고 비교를 하죠. 예. 어느 게 더 크고 웅장한가. 아, 아주 오래전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 이구아수 폭포를 딱 보고 한마디 딱 했어요. 아휴, 나야가라가 정말 초라하군. 이 한마디로 그냥 게임이 끝난 거예요. 네. 사실은 진짜로 이 세 가지 폭포를 다 보신 분들은요, 이구아수 폭포의 명암도 못 내밉니다. 자, 1초에 떨어지는 양의 물을 갖고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1000리터의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 정도의 양의 물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저는 이구아수 폭포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최대의 그 행복, 예, 최대치의 그 힐링이다 그럽니다. 여기 가면은요, 갑자기 머리끝에서부터 이 속까지 아주 빵 뚫리는, 뭔가 텅 비어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힐링이라는 말의 그 다른 말이 뭔지 아세요? 생각을 딱 멈추는 겁니다. 그 생각이 딱 멈춰지고, 여러분들 일상에 갖고 있는 고민이라든가, 이런 그, 지금 막 몰두하고 있는 일이 생각이 딱 멈춰지면요,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죠. 자, 이구아수 폭포는요, 사실은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 사이에 흐르는 이구아수 폭포, 이구아수 강이 만드는 그 지상 최대의 쇼죠. 물쇼. 그 중에서 아르헨티나에 있는 이 악마의 폭포. 네, 지금 이제 제가 헬기에서 잡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죠. 걸어가서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흡수해버린 이 블랙홀 같은 이 폭포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요, 빨려들어요. 악마의 폭포라고 했냐면, 옛날 여기 원주민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사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악마가 먹었다! 이렇게 해서 불려진 그 폭포가 되겠는데요. 아르헨티나하고 이쪽 다 둘 다, 예, 브라질 쪽 둘 다 국립공원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 다양한 동식물들이 그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동식물들. 그러다 보니까 그 거기에 지나가다 보면은요, 원래 원주인들이 막 나타나요. 원주인들. 브라질 땅돼지라고 하는 과치인데요. 이 족제비처럼 생겼는데 뭐 전혀 사람을 꺼리낌 없이 그냥 쳐다보면서 다닙니다. 왔어?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바로 이구아수가 주는 그 행복이죠.